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드라마 슈룹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모두 데뷔가 꼭 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품에도 인과응보란 단어가 부각되었죠. 데뷔가 나쁜 짓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데뷔의 죗값이 이마령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패비 윤항우의 진짜 소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슈룹 6화에서 누군가 원손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데뷔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작품의 스토리 전개상으로 보면 타당한 의심입니다. 이마령과 데뷔의 대립구도가 맞는 부분이니까요. 이마령이 과거 태인세자의 죽음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원손의 몸에 있던 상처를 단서로 해서 데뷔의 만행을 밝힌다는 내용이죠. 개연성도 문제없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데뷔가 태인세자를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연 데뷔만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아니죠. 현재의 왕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 뜻은 이마령도 중전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이고 그녀의 자식들도 대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신하들은 이오를 자리에서 끌어낼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압력도 힘들겠지만 당사자 이오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도 이오는 적통이 아니었다는 것에 컴플렉스가 심한 상태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매우 나쁜 범죄로 본인이 왕이 된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는 없겠지만 큰 고통에 시달리겠죠. 그 고통은 결국 이마령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결국 데뷔가 태인세자를 죽인 악행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면 이호와 이마령 그리고 대군들까지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뷔와 얽혀있는 이마령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의 스토리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뷔가 태인세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설정이에요. 슈룹 5화에서 패비 윤왕후는 말했습니다. 데뷔가 세자를 죽였다고 실토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홈페이지 등장인물 황원영 소개칸을 보면 조정이 외척 윤씨 일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거 윤왕후의 세력도 나쁜 일에 많이 가담했을 수 있습니다. 그 악행의 중심에 윤왕후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리하면 데뷔는 태인세자를 죽이지 않았으며 태인세자는 자연사했고 윤왕후가 이마령에게 거짓말을 하여 데뷔를 나쁜 인물로 만들었다는 설정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데뷔의 죗값에 따른 딜레마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죠. 이제 딜레마를 피해갈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피해간다는 표현보다는 정당하게 맞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마령의 거대한 슈룹 설정입니다. 이마령은 나라의 국모입니다. 이 작품과 주인공 이마령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설정은 남의 자식들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중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남의 자식은 바로 패비 윤왕후의 하나 남은 아들 익현 대군입니다. 5화에서 윤왕후는 과거 태인세자의 증상을 말해주는 대신 무조건 소원 하나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은 아들 익현 대군만이라도 죄인의 누명을 없애달라는 부탁이겠죠. 이마령이 현재 중전이고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데뷔가 되는 건데 익현 대군의 죄를 없애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소원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익현 대군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왕 이호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큰 모험입니다. 이마령은 사랑하는 첫째를 잃고 더욱 윤왕후의 아픔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시련이 예상되는 힘든 결정이지만 결국 이마령은 윤왕후의 소원을 이루어주겠죠. 데뷔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왕 이호와 이마령 그리고 성남대군까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만 진정한 국모로서 윤왕후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며 큰 우산으로 두 사람을 지켜낼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지금에 있는 데뷔와 이마령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